이 카멀화는 믹스티비 51화에 나갈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랍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일라인 여러분들을 위한 믹스티비. 네, 어느 그룹의 랍이죠? 저는 여기저기의 랍인데요. 여기저기 랍이에요? 네, 빅스의 랍이. 네. 빅스 에란의 랍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빅스라고만 하면 돼요. 켄의 네. 랍이, 그리고 재환이의 랍이, 여러분의 네. 랍이, 네, 별빛의 랍이, 네. 스타일라인의 랍이. 네. 네. 1위 후보 소감을 좀 네. 말해주세요. 지금 별빛에게 우리 별빛 애기들한테 후보가 된 네. 별빛을 위해서 네 우선 1위 지금 판타지로 이제 후보에 올랐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상을 받아서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네.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아껴주셔서 또 저희가 1위에 오른 거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꼭 예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is your fantasy? 맞나? 네. 빅스로서 네. 뭔가 여러분들과의 있어서의 판타지는 당연히 더 멋지게 많은 분들과 뭔가 공연을 하는 그런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콘서트도 그렇고 투어도 네. 그렇고 네. 뭔가 그런 판타지지면서도 꿈이잖아요. 뭔가 네. 상상에 그리던 모습을 이루고 싶은. Dreams come true. 졸리세요? 네? 자죠 지금? 아닙니다. 지금 잘 찍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많은 별빛들과 한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과 모이는 게 약간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되게 뜻깊지 않을까. 그쵸. 우리 별빛 얘기들 또 보면은 힘이 나고 따라하네. 그러니까. 네, 형이가 한 말인데 제 판타지가 됐어요. 네. 신이 된다면 어떤 능력으로 무얼하고 싶은지. 신이 된다면 What do you think about? 뭐 일단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뭔가 영원한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면서 살고 싶어요. 네. 되게 뭔가 세상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조세요? 아니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 보는 거죠? 지금 라비 씨 보고 있습니다. 나 거기 없는데. I love you. 네, 뭐 그렇고 또 뭐 능력이라면 뭐 저는 뭐가 될까? 큐피트. 큐피트요? 네. 왜 자꾸 혁이 따라해요? 저 혁바라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뭔가 옆에 사람이 누가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쵸, 나를 그쵸. 사랑해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다룰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웃어? 길어니 길어? 어아 말이 길어요? 너무 길어니 진짜 짧게 짧게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너무 길어 시작. 끝났어. 지금 소파에 앉아있잖아요. 예. 네. 이행시? 이행시 오케이. 싫어요. 소. 소. 소규의 경 있는 소리 안 해. 파. 이거 나간다. 이거 나간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라비 씨. 그지. 네. 안녕 했어요. 애기들한테. 안녕 베피. 애기 하면 꼭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픽스 라비 씨. 픽스 라비 씨. 네, 오케이 뿅.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귀염둥이 멤보컬 케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엽죠? 뿌잉 뿌잉. 겨우 그만큼 귀엽습니까? 아니요 뿌잉. 와. 짱이다. 귀여운데? 네. 귀여워 귀여워. 1위 후보인데 그만. 알겠습니다. 귀여워 귀여우니까 그만. 네 오늘 1위 후보잖아요. 네 오늘 저희 빅스가 더 쇼츠에 올라왔는데요. 우선 팬 여러분들 우리 애기들 잘 찍고 있습니까? 빅스다. 치명적인 매력 다크섹시의 결정판. 별빛 애기들 덕분에 저희가 1위 후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폭염 중이기 때문에 되게 덥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위 후보에 이렇게 올라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 태현 씨 판타지가 있나요? 저의 판타지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별빛 마을에서 우리 별빛 애기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조선조선 살고 싶네요. 족장? 족장? 네? 족장 할 거예요? 족장이요? 네. 아닙니다. 족장은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뭔가 수호신? 수호신 역할? 천사 역할? 지켜주는 거죠, 우리 별빛 애기들. 그렇군요. 네.
저는 만약에 신이 된다면은 제우스 신이 돼서 바람둥이인데? 별빛 애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바람둥이인데? 네? 바람둥이. 근데 그거는 그 제우스분이고 저는 또 저의 나름의 제우스이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이에요? 신이 된다면이라고 했잖아요. 아, 능력만? 네, 제우스 신이 되면은 우리 애기들을 지켜주는 거죠. 네, 이상 켄 씨 인터뷰였습니다. 나오네, 땡겨서. 여기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시죠? 국제질하고 있어요. 점점 인스타 때문에 이상해진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진짜네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인스타 하면서 네. 팬분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네. 팬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죠? 하신 건가요? 네? 제가 지금 팬분들과 소통... 팬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붓으로 붓질 한다고요? 네. 팬분들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너는? 하데스 앨범에 판타지 곡으로 1위 후보에 오르게 되었는데 사실 이번에 콘서트도 하고 팬분들도 컴백하면서 공방에서도 그렇고 산업하면서도 저도 뵙고 하면서 느꼈던 건데 늘 되게 제 빛을 위해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그리고 진짜 밤낮 구분 없이 늘 저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감사함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고 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서 팬분들과 모두가 되게 안녕하세요. 팬분들과 저희 빅스가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이길. 뭐라고 물어보셨죠? 너 인스타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반갑다 봉주 찐따. 자 이번 네. 타이틀 판타지잖아요. 먹방할까요? 개인의 판타지가 있다면? 나만의 판타지가 있다면? 저는 아예 근데 아까 살짝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봤는데 그 형이 제 판타지를 얘기해버렸어요. 뭔데요? 배신자. 뭔데? 제 판타지는 이게 약간 예전에 저희가 밀크웨이 투어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느꼈던 건데 그때를 약간 모티브로 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가지고 저희 팬분들 이제 팬덤명이 별빛 스타일라이트잖아요. 네. 그거를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별빛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약간 이원 생중계 느낌으로 약간 또 별빛이 모이면 은하수가 되듯이 네. 밀키웨이 특집으로 딱 해가지고 팬분들과 함께 축제의 날을 여는 거죠. 헤라클레스의 그런 파괴력도 한번 가져보고 싶기도 하고 그냥 그런 누군가의 되게 영웅, 누군가의 우상이 되는 것도 너무 멋있는 일 같아서 되고 싶어. 근데 약간 밑에서 찍는 느낌인데? 대세요 요즘. 그래요? 잘 나와 잘 나와. 약간 그거 있잖아 그 DVD 대기실 캠. 그래서 찍으니까 나 그럼 이렇게 찍어야지. 좋았어. 잘 나와. 진짜요? 자, 코가 코만 나와. 코만 아주 잘 나와. 다 된 건가? 끝났어 너. 아 그래요? 응. 감사합니다. 응. 이제 봉추 찜닭 먹으러 간다. 아니 나 찍어야 돼. 아 그 먹방 하면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불가능해. 내가 안 먹을 거거든. 제가 먹으면 되네요. 응? 너가 먹으면서 이게 소감이 뭐예요? 이리고 뭐 소감이 뭐예요? 주세요 그러면. 네. 아이 모르겠다. 막 찍어 야. 야 너 나온다 너. 나와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퍼포먼스나 제 앨범을 많이 응원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넌 제대로 찍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항상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뭔가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에 넌 못하고 있어 막.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아 뭐한 이럴 자국에 안 찍는다고. 잘 나와 잘 나와 잘 나와. 너가 보고 찍어야지 나를 보고 찍어 어떡해. 네 일단 네 항상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콘서트에서도 같이 재밌게 놀고 무대에 있을 때 항상 응원해주셔서 네 뭔가 힘들다고 느낄 때도 항상 힘을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맙고 뭔가 지칠 수도 있어도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판타지는 오래오래 빅스가 계속 함께하는 거? 네, 500년이라는 말을 콘서트 때 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함께 공연을 할 수 있고 앨범을 낼 수 있고 같이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천상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홀릴 수 있는 목소리. 홀려보세요. 꺼라. 끄고 싶잖아, 꺼. 공식집 딱 먹어, 끄고. 빅스 같은 경우는 스타일러한테도 좀 더 대답해주고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뿐인데 그 결과로 1위를 데려받는 느낌이라서 항상 저에게 책임감과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쉬지 않고 열심히 6명이 뭉쳐서 좋은 멋있는 무대를 항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언제나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오늘 이렇게 1위 후보에 오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스페셜 MC를 보게 됐는데 많이 응원해주시고 무대 위에 있는 빅스도 그리고 MC 자리에 있는 N도 많이 응원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화이팅! 더쇼 초이스! 요 트로피 질문이 많이 찍혔어요. 더쇼 초이스! 저희가 또 팬분들 덕분에 1위를 받게 됐는데 항상 네 오늘 오늘 스페셜 MC 하람씨요.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1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좋은 무대로 보답할 수 있는 믹스가 될게요. 오래 보자 한번 해주세요. 그래 오래 보자. 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더 쇼 초이스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와 오늘 이제 제가 MC를 보면서 우리 멤버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니까 또 괜히 마음이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더라고요. 예린 양이 주시던데 제가 저한테 주셔서 제가 여기 아 그래 너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못 봤어요. 네, 판타지로 받은 첫 번째 상인데 네,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선물 드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남은 활동도 하나하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날도 더운데 언제나 저희 빅스를 응원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은 저희 빅스 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욱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잘하는 빅스 열심히 하는 빅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먹어요. 애기들 사랑해. 그리고 레오도 네 이렇게 상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여섯 명 언제나 이렇게 항상 뭉쳐서 변함없이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빅스가 있으니까 오래오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르자. 네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뜨거운 곡으로 핫한 곡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더우시면서 저희를 많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위 조심하고 건강하게 우리 활동 이번 2016 컨셉션 끝날 때까지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찬 안녕. 사랑해. 지구 스타가 될 때까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쇼챔 트로피를 주고 받았습니다. 와! 네. 네 우선 스타라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을 제가 아까 했는데 또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멤버들, 제작 주식들, 부모님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앨범을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정말 힘써주셔서 그 결과물인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놀란.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와. 고맙습니다. 가져. 집에 가져가. 가져. 날 가져.